제가 이니스프리에서 1일 알바를 도전을 합니다. 우리 하리보들에게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오늘 여기서 1일 알바를 한다고 공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제품도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판매왕 한을 약간 예상해봅니다. 여러분 성장될 준비하세요! 제가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가기 앞서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를 담당해 주실 사수님이 계세요. 사수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님! 안녕하세요.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네스의 사수를 맡게 된 네. 조민호 그린어스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기본 인사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기본 인사는 네. 환영합니다. 이니스프리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니스프리입니다. 이런 건 안 하나요? 안 하나요? 환영합니다. 이니스프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앞쪽에서 보시면 저희 매장이 좀 특별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쪽에서. 네. 근데 매장이 너무너무 예뻐요. 저 이번에 이제 그린티 라인이 제일 메인으로 나와 있는 게 저희 이니스프리에서 그린티 하면 시그니처 제품인데 네. 시그니처 라인이 리뉴얼이 됐어요. 더 좋아졌겠죠? 또 이제 고객 응대를 해야 되시니까 네. 간단하게 제품 설명 조금씩 도와드릴게요. 근데 좀 트렌드한 50가지 파운데이션. 이쪽에 나와 있는 마스크팩. 이쪽에 클렌징 라인, 그리고 뒤쪽에 바로 색조. 또 마이 파운데이션처럼 나와 있는 마이 팔레트. 이쪽에 이제 노세범 파우더. 저희 이제 거의 최애템. 역시 수분 케어존이 많이 이게 베스트 상품이죠? 네. 제가 오늘 시드 세럼 많이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기초 제품 네. 찾으시는 거구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여기 바로 이 세럼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체험해 보시겠어요? 제가 한 번씩 걸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수분이 보습이 돼요. 보이시죠? 너무 촉촉한 거. 그래서 저는 세안 후에 바로 이걸 발라주거든요.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수분이 보충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세트로 드리거든요. 요 세럼 하나 가격에. 그러니까 지금 구매하시는 게 아마 베스트일 겁니다. 어때요? 구매하실 거예요?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판매 달성! 여기가 바로 마이 파운데이션 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거를. 2번? 중간 정도. 또 여기서 커버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세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와 있거든요. 2단계나 3단계. 오, 그럼 요거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잘 스펀지에 잘 먹인 다음에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핑크 베이스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핑크도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어쨌든 저는 핑크가 좀 더 화사하게 잘 먹는 것 같아서 어떤 것 같아요? 더 화사해진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러면은 저는 이거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고객님 컬러랑. 근데 이게 쿠션으로 나와 있어서 쿠션을 선택하셔도 되고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셔도 되거든요. 쿠션이요? 아, 그러면은 요걸로 같은 라인으로 쿠션이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그럼 어떤 제품 찾고 계세요? 저 립 제품이요. 립이요? 평소에 핑크 좋아하시나 봐요. 지금 바르신 게 핑크인데. 그럼 제가 핑크 립 한번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요거 한번 제가 테스트 해봐드릴게요. 면봉이. 오! 완전 찰떡이야! 너무 예쁜데? 한번 보세요, 거울. 완전 화사해! 지금 완전 봄이야! 네. 고객님, 지금 완전 봄이세요. 저도 한번 바라볼까? 이거 어떻게 구매하시겠어요? 네. 아, 정말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거는 2호 발라랑 코랄 튤립.
또 저희 고객님은 어떤 걸 립 제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러면은 제가 사고 활짝 핀 레드 튤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쇼핑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아, 드디어 홈나나 알바가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저 판매왕 한 해 됐나요? 그래서 저도 오늘 직접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집에 가서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럼 저희 집으로 이동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열심히 알바를 하고 드디어 집에 왔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까 다리도 팅팅 붓고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가 너무 건조한 상태인데요. 오늘 제가 매장에서 열심히 영업한 그린티 라인으로 수분 케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업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린티 라인 이제 모르시는 분 없죠? 천만 세럼을 달성한 이 제품이 2018년도에 더더욱 좋아졌다고 해요. 더 좋아진 그린티 라인의 핵심은 바로 원료가 바뀐 거예요.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반 녹차 원료가 아닌 이니스프리에서 직접 재배하고 키운 피부만을 위해 탄생한 뷰티 그린티로 더욱더 촉촉한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수분의 신세계를 보여드리면서 직접 같이 한번 체험해볼게요. 먼저 화장을 지워야겠죠? 화장을 지우러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뽀그라? 처음으로 그린티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메이크업을 녹여줄게요. 요게 수분젤 타입으로 확실히 세안 후에도 당김이 적고 다른 오일보다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짜잔! 이렇게 클렌징을 끝내고 왔습니다. 전 클렌징 후에 바로 당김이 없도록 세럼을 바로 발라주는데요. 보이세요? 반짝반짝. 첫 세럼으로 엄청 촉촉하고 산뜻한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수분이 공급돼서 저처럼 수부지나 아니면은 건성이신 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하는 템이에요. 다음은 제가 요즘 진짜 강추하는 대박템이 하나가 있는데요. 쭈루룬. 이거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기존 스킨팩은 우리 왜 토너를 가지고 다니고 또 화장솜을 막 묻혀서 적셔서 얹어놓고 이게 너무너무 귀찮은 과정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짜라란 제가 벌써 이만큼이나 썼어요. 이거는 제가 아침마다 화장 전에 꼭 해주는 팩이라서 벌써 이만큼이나 썼는데 이렇게 무쌈처럼 이렇게 얇은 패드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건조한 부분들에 올려놓습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입까지 막아버리는데 그런데 지금은 말을 해야 되니까 입은 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팩 전용 시트라서 되게 얇고 정교해요. 이렇게 밀착력도 엄청 좋고 그래서 붙이자마자 되게 쿨링감이 돌거든요. 그래서 피부 온도가 낮아져서 화장도 진짜 잘 먹습니다. 이게 3분 팩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3분 정도 기다려줄게요. 그래서 3분 기다리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이랑 간단하게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정말 많은 하리보분들이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떤 하리보분이 씩씩버거를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거 먹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하리보. 이 정도면 3분이 지난 것 같으니까 바로 이렇게 떼줄게요. 정말 간편하죠? 이렇게 남은 에센스를 잘 톡톡톡톡 합니다. 따로 세안도 안 해도 되고요. 바로 메이크업을 하든 아니면은 다음 기초 단계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다음은 그린티 시드 에센스인 로션을 사용해줄게요. 요거는 에센스랑 로션이 합쳐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귀차니즘이신 분들에겐 완전 제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센스의 긴 수분 지속력에 로션의 부드러운 발림성을 더해서 피부 속에 수분이 꽉 잡히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 겹겹이 수분을 쌓아줬으니 스킨케어 마지막! 크림으로 수분을 꽉 잡아줄게요. 수분을 딱 잡아놓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수분 보호막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많은 단계를 거쳐도 그린티 라인은 끈적이지 않고 정말 수분만 딱 가둬놓은 느낌이에요. 건성분들, 특히 수부지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짜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이니스프리 그린티 라인으로 촉촉하게 하루의 마무리까지 해봤는데요. 어때요? 오늘 제 하루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환절기인데 수분 공급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공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는 동안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꽉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요 이니스프리 그린티 라인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니스프리. 저는 오늘 지금 촉촉이에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장될 준비 하시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 이니스프리 제 겁니다. 다 담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하나씩 주세요. 아, 장난이고요.